엘리트 변동의 양상과 특징이라는 이제 그 연구인데, 이 연구는 사실은 제가 그 사회학을 이제 전공하는 연구자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엘리트 변동이라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이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맡은 부분은 엘리트 문화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엘리트도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들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구분한 건딱세 가지만 구분했어요. 여기서 정치 엘리트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경제 엘리트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산업 엘리트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엘리트, 그다음에 이제 소위 계속 그 옛날에 공산당 같으면은 그 당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관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관리 엘리트라고도 하고 관료 엘리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엘리트는 이제 세 가지 엘리트, 그러니까 관료 엘리트, 정치 엘리트, 그다음에 산업 엘리트. 이세 가지 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를 할 거고,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의미적으로 조금씩은 틀린데, 뭐그 사회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는 엘리트 순환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그구 엘리트가 신진 엘리트로 바꾸는 거를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재생산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엘리트였는데 새로운 체제 안에서도 동일한 엘리트로 존재하고 있는 거를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과연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전환이라는 거는 엘리트의 변화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의 엘리트 전환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했을 때, 보통 동유럽 국가 거기에 보면은 혹그 전환기에는 소위 그래서 그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키워드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체제 전환기에 있었던 국가들에 있어서 키워드는 뭐 자유주의, 세계화, 민주화, 보통 이런 것들이었고, 아마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는데, 몇 가지 특이한 국가들이 있어요. 이제 앞에 있었던 사실, 뭐, 루마니아도 약간은 좀 다른 형태의 키워드들과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유고연방 같은 경우는 이 자유주의, 세계화, 민주화라는 키워드보다는 민족주의, 전쟁, 독재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이 체제 전환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을 했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 특징 때문에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 순환이랑 엘리트 재생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유럽 엘리트 변동의 특징은 그 사실은 이제 다른 대규모 그 체제 전환이 일어났던 지역의 엘리트 변동보다는 그 순환의 정도가 굉장히 작고, 재생산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순환의 정도가 그 적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왔는데, 이 정권은 변화를 했지만 엘리트 자체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산당이,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회민주주의 그 정당으로 변화를 해서 계속 정권을 이어간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관료 엘리트나 산업 엘리트는 사실은 정치 엘리트와 틀리게 기본적으로 이 변동의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폭이 훨씬 더 적고, 그다음에 그 정치 엘리트가 국가에 따라서 산업 엘리트로 전환돼서 재생산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발견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국가, 동유럽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엘리트의 순환과 재생산은 물론 이제 이전 공산주의 시절과 다른 어떤 집단적인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집단적인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시대에는 보통 문화를,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도를 하는 엘리트 문화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중산층 문화라는 게 있었고, 일정 부분의
그러니까 부르주아 문화라는 거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뿌띠 부르주아 문화가 일정 부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당의 문화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르주아 문화를 기본적으로 추구를 했지만 이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부르주아 문화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하이브로우 문화라는 아주 특징적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체제 전환이 넘어오게 되면 이 하이브로우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문화로 약간은 전환되는 그런 형태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이제 문화를 분석하는 논문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특히 이 문화 자체는 공산주의 시대 때 정치 엘리트에서 자본 2조 산업 엘리트로 전환된 보통 이제 엘리트 집단에서 보통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엘리트의 순환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요. 그러면 왜 구유고연방에서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 정치적으로 엘리트 순환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냐라는 이제 분석했을 때 우선 여러 가지 이유를 거기에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구유고연방이 원래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고연방은 연방 체제였는데 외형적으로는 이 개별 공화국들의 자치적인 행정을 보장해 주었어. 그러니까 개별 공화국마다 자치적으로 그 정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당이 일정 부분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 줬는데, 이들이 후반부에 가면 이 정치 엘리트들이 반체제 엘리트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체제 전환 이후에 이 반체제 엘리트들이 기본적으로 체제 전환 이후에 정권을 담당하는 중심 핵심 엘리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유고연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대외적인 개방성이라든지 해외여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상당 부분의 자유화를 보장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크로아티아 자체도 개별공화국인 크로아티아 자체도 이미 체제 전환 이전에 각 독자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동유럽 국가와 틀리게 완전히 한 체제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엘리트들로 순환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크로아티아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체제 전환 이후에 전쟁이나 민족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엘리트적인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엘리트들이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89년 이후에 진입한 엘리트들의 주요 유익 기반은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엘리트들이나 산업 엘리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신진 엘리트로 크로아티아에 대입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은 순환보다는 재생산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 전환할 때한 가지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관료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는 재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크로아티아에서는 관료 엘리트는 재생산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84년, 89년, 96년도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세르비아인들이 제거되고 유고슬라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 다시 뭐 커밍아웃 했다고 그 커밍아웃 한거그 퍼센트를 제외하면은 사회주의 시절의 엘리트 재생산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엘리트들의 교육 정도랑 이들의 출신 정도를 대입하는 예,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과연 공산주의 시절의 엘리트의 소위 말해서 이제 엘리트의 퀄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만큼의 자질이 있는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시절에 있었고 그다음에 체제전환 이후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자질이 높은 엘리트들로 이게 뭐 순환이 됐느냐 재생산이 됐느냐 라는 문제를 이제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흥미로운 사실은 공산주의 시절의 엘리트들의 수준이 체제전환 이후의 엘리트들 수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 체제전환 이후에 크로아티아를 주도했던 그 정장은 이제 그 H 그 DG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그 투지만의 정당이었는데 이 투지만의 정당의 문제가 여기에 이제 독재라는 문제가 이제 그 관련되는 키워드로 작용하는데 이게 그 민족주의 대중 영합주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 자체가 투지만 정권 자체가 민족주의 대중 영합주의 정권이었고 이들의 전체적인 지지 기반이 지식인 계층이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이들의 정치적인 기반이었고 그래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엘리트 집단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약간 그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그 퀄리티가 좀 낮은 집단의 사람들로 엘리트 단을 채우게 되는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시절에 정치 엘리트들이 크로아티아 시절로 넘어오면서 이게 산업 엘리트로 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엘리트로 전환을 하면서 이그 소위 말해서 국유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공기업의 그러니까 국유화가 아니라 사유화, 네. 그러니까 공공기업의 이제 사적 기업화 과정에서 이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그 자신들의 부를 예, 축적하는 데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그 관리 엘리트들을 기존에 있던 관리 엘리트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경제 체제의 주체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엘리트 집단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체적인 엘리트 집단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데이터 자료들이 있어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환기에 예상할 수 있었던 엘리트의 순환은 크로아티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통 지금 현재의 데이터들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 자료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재생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걸로 데이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분석을 하면은 크로아티아 같은 케이스는 엘리트 순환과 엘리트 재생산에 있어서 체제 전환이라는 대규모 변동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이 엘리트들은 재생산되고 그다음에 몇몇 그 정치 엘리트에 의해서 관료 엘리트랑 산업 엘리트가 모두 형성이 되는 아직 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민족주의란 전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